근데 장모님이 요 계시죠? 같이 계시네요. 장모님이 원래 연세가 96세 아주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혼자 못 계시고 누가 옆에서 이렇게 수발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집사람하고 이 상의해서 상주로 모시기로 했어요. 그때 기억에 누나들이 걱정했던 막내 동생이잖아요. 맞아. 아들처럼 근데 걱정했던 동생인데. 장모님을 지금 모시고 계시네요. 뭐 사위도 자식인데 아들하고 사위하고 뭐 다를 바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부모님은요? 아,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둘째 누나가 자꾸 아들처럼 대하더라고요. 맞아. 어머 키우셨다고.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그래 막그 이유가 있었네요. 둘째 누나가 그런 마음에.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 아줌마는 어디 계시오? 지금 안에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어머니도 뵙고 싶은걸? 잠깐만 나와봐요. 잠깐만요, 어머니. 5년 전에 우리 아저씨랑 그러니까 그 신우들 형님들 그 방송 나오는 거 짧게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몇번 봤습니다. 어떤 남편이라요? 남편이요? 반듯해요. 반듯하고 성실하고 남편 감으로서는 저는 최대한 만족합니다. 예. 진짜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머님 이리 모신 지 얼마나 돼요? 아, 지금 서울에 한 거의 여기서 모신 지는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3개월. 제가 이제 서울에서 또 어머니 케어하다가 또 신랑이 흔쾌히 상주로 모시자고 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우리 아저씨가 먼저 말씀을 했어요. 이쪽으로. 그런 본인이 했으니까 나인데 이제 이쪽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3개월 전에 여기 오시고 지금 건강 상태는 뭐 괜찮으세요? 저 있을 때보다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일단은 매일 이제 햇볕 좋을 때는 산책 나가고 하니까 훨씬 지금 인지 같은 게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때 5년 전에 우리 아저씨가 땅을 구입해 놓고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 여기 같이 올 마음은 있었어요? 아, 솔직히 없었습니다.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왔네요. 예, 오고 지금 제가 저 마을분들하고 다저잘 지내는 것 같아요. 완벽 근데 어떻게 이 동료분들이랑 그렇게 친해질 수가 그게 있지? 사실 그게 참 힘든데. 근데 일단 마을분들이 참 좋으세요. 참 뭐라 그러는 것좀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래서 저희가 느끼기엔 저희가 참 이렇게 적응하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저씨야,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줌마도 좋은 분이네요. 아니, 너무요. 처음엔 좀 제가 반대를 심하게 했어요. 아니요, 뭐 처음에 반대야. 뭐 대한민국의 모든 한 100명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처음에 이야기 들으면은 저도 시골 생활 전혀 경험이 없어서 많이 그러니까요. 부러웠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처음에 뭐 반대를 한 거는 실상을 잘 모르고 그저 뭐 비상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남인들이 뭐좀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꾸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그런 것들만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랬는데 지금 막상 여기 와가지고 한번두번 와보고 이렇게 실제 몸으로 접해 보니까 좋은 점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나보다 더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아저씨는 지금 이 상황이 행복하십니까? 예.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평소 늘 제가 마음속에 아주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한뭐 20, 30년 전부터 늘 마음속에 동경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생활이었거든요. 시골에서 땅하고 같이 접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서 이런 생활을 하고 싶은 게늘제 꿈이었는데 그것이 뭐 여기 오니까 다 갖춰진 거죠.
여기서 농사는 안 짓지요? 농사는 안 짓는데 지금 시골이 차고 나면 뭔가가 할 일거리가 있어. 지금도 당장 이제 지금 꽃감을 따니까 저희도 감을 해서 감을 조금 이제 저희 먹을 거라도 감을 해야 되고 저기 네, 은행 나무가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또 내가 은행도 지금 따서 좀 모아야 따고. 되고 예. 또 어제는 고추를 또 고추를 따라서 한 3시간 가서 고추 증고 고추 따고 만족합니까? 예, 네, 만족해요. 예, 네, 하고 또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 아침에도 그러더라고요. 네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다가 일은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더 이렇게 목소리가나 신체적으로 굉장히 명랑하고 즐거워 보인다. 뭐 일은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머니까지 이렇게 또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것도 참 저희 감사하고요. 근데 어떻게 막내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뭐, 요새는 뭐, 막내 딸아들이 없고, 형편되는 사람이 모시는 그거니까, 저희가 또 우리 시골에 장만하고 이러니까, 네. 뭐, 저희 오빠들도 그냥 이제 그냥 엄마, 뭐, 마지막 소풍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냥 편한 대로, 가서 모셔봐라 그러더라고요. 장모님이시잖아요. 장모님, 사위 아들 구분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항상 우리 장모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했어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요즘도 부를 때 장모님이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남편인데 저 호수방 참 고맙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또 어머니 손을 들이 잡으면서 어머니 저도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모실 기회가 돼서 저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옆에서 듣고 있으니 기분이 참 손잡고 어떻게 아줌마 아 제가요? 네 아줌마 손잡고 소방님 고맙습니다. 대답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까지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까? 언제까지요? 네. 원래 지금 96인데요. 네. 글쎄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사시다가 조금 아프시고 그냥 저희 곁에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와 올라가요. 아닌데. 아니래요. 너희 눈물이 글썽글썽하구만요. 혹시 안에 있는 어머님이 좋아하는 노래는 알고는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미자 노래를 좋아하십니다. 이미자 노래, 동백 아가씨. 예. 지금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두 분 해볼래요? 노래 할 것이요. 아니 어차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두 분이 하는 건데 두 분이 노래를 해놓으면은 다음 토요일 날 어머니 아침에 텔레비를 틀어놓으면요. 보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한테 얼마나 큰 감동이라요. 행복일 거고. 두 분 손잡아봐요. 손을 붙다가 둘이 손 딱 잡고요. 어머님, 예, 정말 사랑합니다. 한마디 하고, 어머님 좋아하는 노래 불러드려요. 자, 시작.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수많은 사연 내 가슴 돌려내는 아픔에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울다 지쳐서 꽃잎